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so smile, smile, smile. 장미꽃처럼 활짝 웃어요. 세상 즐겁다. 걱정하면 무엇이 즐겁게 웃어보.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so smile, smile, smile. 자, 제가 지난번에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내가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져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아주 나쁜 상황에 있으면 10분이 10년같이 느껴져.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늙어버려요. 번지점프 있죠, 번지점프. 어떤 사람이 번지 점프, 그 뉴질랜드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어떤 여자가 번지 점프를 하고 머리가 하얗게 쉬어버렸어.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렇죠? 거기서는 왜 그래요? 예, 공포야. 예. 공포 속에 있으면 시간이 안 가요. 1초가 뭐예요? 1초가 한 시간처럼 느껴져. 그러니까 점프를 해서 쫙 내려가는 시간이 한 2초 내지 뭐예요? 3초 정도 될까요? 그렇죠? 하나, 둘, 셋. 이 정도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쫙 내려갔다 또 어떻게 해요? 슉 올라오고 슉 하고 하다가 한 10초 걸릴 거예요. 총 시간이. 근데 그 시간이 공포의 도가니면 그 사람에게는 그 10초가 뭐예요? 10년처럼 느껴지면서 실제로 몸 안에서의 시간은 10년이 가버려서 우리는 아 뛰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10초밖에 안 지나갔는데 그 사람 뭐예요? 10년 지나가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객관적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계를 보고 이게 시간이라고 그러지만은 시간은 각 사람마다 다르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물리학적으로 바탕을 이 시계를 못 믿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 네.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미국을 가는데 이제 747 한 시간당 약 600마일 600마일이면 900km입니다. 그렇죠? 시속 900km로 달려. 여러분은 기껏 달려봐야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어. 그러면 제가 747 잠보제트기 안에서 900km를 달리는 동안 여러분은 왔다 갔다 하면서 시속 뭐 10km, 시속 10km는 그 상당한 거예요. 그렇죠? 시속 10km면 여러분이 좀 뛰어야 됩니다. 예. 그 여러분이 걸어다니면 시속 2, 3km밖에 안 돼. 그런데 이제 또 걷지도 않고 방구석에 어떻게 해요? 누워있으면 시속 0km요. 그러면 내가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시간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747 비행기를 타고 한 일주일을 지구를 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돌면은 일주일 후에 시계가 어떻게 해요? 시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 비행기 안 타고 땅에 있었던 사람하고 제 시계하고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질 거 그죠? 달라집니다. 이 시계도 이 주위의 뭐예요? 에너지에 따라서 변합니다. 아시겠어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실험을 해봐도 그래요. 똑같은 시계인데 여기서 우리가 안 움직이면서 갈 때하고 속도가 빠를 때 시계 가는 거 달라. 희한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된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빨리 달리는 로켓을 타고 우주여행을 간 거야. 일주일. 우주 여행을 일주일을 딱 자기 시계로는 일주일을 했어. 땅에 오니까 뭐예요? 친구들이 다 늙어 죽어버렸어. 그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그 에너지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라는 에너지 안에 있을 때하고 내가 공포, 증오라는 에너지 안에 있을 때하고 이 시계는 그냥 같이 갈지 몰라도 내 몸 안에 여러분 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공포 속에 있을 때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무서울 때는 여러분 모션이 슬로 모션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함은 없어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옛날에 미국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가 미끄러졌어. 굉장히 험한 산길인데 밤중이에요. 밤 12시가 넘었어. 우리 막내 아들하고 스키를 타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때는 스키장이 가까워서 퇴근하고 이제 한 시간 반만 올라가면 스키장이야. 그 이제 퇴근하고 저녁 먹고 올라가서 스키 타고 11시쯤 끝나서 이제 내려오는 어쩌고 그런데. 그런데
그 위험한 절벽이 있는 곳인데 차가 미끄러진 거예요. 그 길바닥에 얼음이 싹 얼었는데 그게 쫙 미끄러진 거예요. 여러분, 아, 큰일 났구나 하는데 뭐 내 힘으로 이제 어떻게 할 도리가 뭐예요? 없어요. 그런데 차가 어떻게 돌게?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차가요. 천천히 도는 거야. 돌면서 내가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야. 큰일 났구나. 여러분 어? 그런 경우 없어요? 영화 보면 그런 장면 나옵니다. 예. 차 타고 가다가 예? 보기 좋은 스포츠카를 타고 가다가 쫙 추락하고 뭐요? 꽝 박는데 옆에 서서 볼 때는 꽝 하고 죽어버렸어. 1초도 안 걸렸어. 근데 그 본인들은 뭐예요? 유리창이 깨져서 우리 조각이 뭐예요? 차차 내 나라 그런 장면 봤죠? 그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면 실제로 그게 일어납니다. 저는 실제로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주관적이며 상대적이다. 그게 상대성 원리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와 하는 그런 어떤 특수 상태에 있을 때는 내 시간과 이 사람 시간이 달라져 버려요. 그럼 여러분 속도가 굉장히 빠른 로켓 속에 있으면 그 에너지 속에 있으면 결국 시간이 잘 뭐요? 안 간다는 겁니다. 시간이 잘 안 간다는 말은 안 늙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막 무한히 빠른 속도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란 게 없어져 버려. 시간이란 게 없어지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면은 과거도 많고 현재도 많고 미래도 많아. 그렇죠? 시간이 안 가버리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다 어떻게 돼요? 다 한 점에 모이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시간이 없어지는 거. 시간이 없어지면 늙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영원이라 그럽니다. 영원. 하늘나라는 영원한 세계라는 것이 우리 시계 가지고 영원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네.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하늘나라에 우리 시계 차고 가면 이거는 시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가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러잖아요. 여기 있던 하나님이 금방 뭐예요? 저기도 있고. 그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시간이 없다는 얘기야.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이 시간을 따라갈지 몰라도 마음의 시간은 이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금방 오늘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자 보자 그 4년 전인가? 그럼 시간이 어떻게 해요? 선언적으로 가버립니다. 그렇죠? 몸은 오늘의 몸이야.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아주 나쁜 기억이 많은 사람은 그 과거에 나쁜 기억을 생각하면서 늙을까요 안 늙을까요? 늙어요. 네, 늙어요. 원한 맺혔던 거 그렇죠? 그 누구누구가 미운 거 그 속에 내가 빠져 있으면 내가 늙어. 그러니까 그 번지점프 하다가 머리가 하얘졌다는 사람은 그 10초가 뭐예요? 10년이었어. 막 죽겠는 거야 그냥. 그런데 보통 사람들 아, 그 시간이 너무 짧았어. 그렇죠? 야, 재밌더라 하는 사람은 안 늙어요. 여러분의 투병 생활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투병하는 생활의 하루가 10년이면 살 가망성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여러분은 지금 번지 점프 중에 있습니다. 내가 한순간 한순간이 공포 속에 있으면 좋아질 수 없습니다. 와, 위험하긴 위험해요, 아니에요? 위험하지만 어떻다? 재밌다! 네. 그러면 금방 가버려. 너무 짧아. 여러분, 지난 8일 전에 여러분은 지금 뉴스타트를 시작하면서 이 8일이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방구석에 혼자 8일 동안 놔뒀으면 그동안 많이 늙었을 거예요. 안 맞아요? 맞죠? 예. 네. 왜 그래요? 여러분이 이 8일 동안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 속에 있었습니다. 그 에너지의 이름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에너지입니다. 생명이라는 에너지. 네. 우리가 그 어떤 사랑 속에, 에너지 속에, 강력한 에너지 속에 있을 때는 여러분 시간이 없어집니다.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언제 갔는지 모르겠다. 네. 투병은 여러분 이런 싸움입니다. 아시겠어요? 내 병이 어떻게 낫느냐. 지긋지긋한 싸움이요. 여러분, 항암 치료 받고 고통받는 시간이 지긋지긋해요? 안 지긋지긋해요? 죽겠는 거야. 이제 이거 6차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2차 맞췄다. 이거 고통스러운 거야. 항암 치료 안 받는 시간이 더 고통스러울지 몰라. 왜? 받는 시간은 이미 받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 벌을 받고 있는 것보다 뭐예요? 벌 받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더 고통스러워. 이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증오심, 분노 속에서는 시간이 안 가요. 여러분 밤에 누굴 미워하면서 일을 가면서 시계 한번 봐보세요. 시간 가는지 안 가는지. 저는 오늘 36대학에서 오면서 이 시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하면서 제가 딱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제가 그 아이패드가 있어요. 그렇죠? 그 생각 딱 한 10분 했는가 싶으면 다 왔대. 울산바위가 뭐야.
진리 속에 있어서 그렇죠. 맞다. 이야 진리다. 진리 속에 있거나 또 사랑하는 해리 씨와 같이 있을 때 어제라는 시간이 막 언제간지 되게 전무야. 진선미 속에 있을 때는 시간이 어떻게 해요? 와 아름답다. 오늘처럼 저처럼 뭐예요? 야 맞다 진리다 이거. 제가 친 이 얘기는 여러분한테는 좀 못해줍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너무 조금 너무 어려워서 예, 그거는 여러분 나중에 흥미 있으면 개인적으로 해드릴지 몰라도 단체적으로 좀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제 우주 물리학이 나오고 이제 예, 뭐 열역학 제이 법칙이 나오고 이제 예, 그러니까 좀 골치 아파요. 여러분 안 돼. 그러니까 대충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진선미 진리라는 그 굉장한 에너지 속에 내가 있는. 내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진리를 나에게 어떻게 해요? 진리의 빛을 쫙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무슨 감을 가져? 영감을 가져. 그래서 내가 그 진리의 영 속에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네. 그럼 시간이 언제 간지 가버려요. 그런데 너무 돈을 언제 갚지 이 자식이야. 자식이 어디 갔으면 이 자식이. 그러면 시간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늙어 그동안에.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같은 차를 타고 두 시간을 달렸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하나도 안 가가지고 하나도 안 늙었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왜 차가 빨리 안 가노? 여기가 어디고? 이제 여기 왔나? 시간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 있으라. 예. 아시겠어요? 생명 안에 있으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라.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투병은 질병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과의 싸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뭐예요?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 암 덩어리에 대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암 덩어리에 대한 피 속에 있는 병균도 아니고 암 덩어리도 아니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예요? 악의 영들에게 대한 씨름 싸움이다. 박수. 야 정말 많네. 예. 예. 이 영들이 이 시간을 주관하는 힘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으면 예.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점점 뭐예요? 안 가. 영원에 가까워진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져 버리면 그것은 뭐예요? 영원이야. 그러나 악의 영 속에 있으면 시간이 점점 뭐예요? 더 길어져. 더 많이 가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이 옛날에는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만 해도 암이라는 병이 한국에 거의 없었습니다. 있어봐야 가끔 가다가 위암 아니면 간암 거기서 끝났어요. 우리는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 여러분이 요새 걸려서 온 이런 암 한국에 없었어요. 특히 저 강방원 씨가 걸린 암 저런 그런 거는 예. 이제 그런 암은 강황원 씨가 그렇게 별난 사람만 걸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뉴스타트 몰랐으면 뭐예요. 저 얼마나 별난 사람이요. 막 이 속에 뭐예요. 막 이게 막 에너지가 막 꽉 해서 이게 에너지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막 혼자서 안에서 막 맞죠. 요새는 정리가 돼가지고 정리가 딱 돼가지고 그 에너지가 잘 교통 정리가 돼가지고 이게 정리가 안 됐으면 이제 강방원 씨 같은 타임은 조폭감이야.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정리를 시키면 안 변할 사람이 뭐예요? 없다는 겁니다. 예, 예. 안 변하세요. 강방원이도 안 변하고는 뭐요? 못 베긴다. 이말입니다. 예, 아시겠어요? 예. 저는 항상 강방원 씨 보면 그런 생각을 혼자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 굉장하게 변하게 해주신 분이다. 참 이 사람을 그렇게 변하게 해준다. 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사랑이 이런 사랑이다 하고 거기에 감동을 받고 그 안에 성경 말대로 거하면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네. 거하면 영원에 가까워지고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나 나에게는 뭐요? 예, 달력으로는 10년이 흘렀어도 내 속의 세포들은 1년밖에 안 늙었어. 아시겠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지가 병이 안 낫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뉴스타트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뉴스타트의 씨름은 혈과 육 이런 물질적인 데 대한 씨름이 아니요. 이 에너지에 대한 씨름이다. 악의 영. 악령이냐 성령이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악령은 항상 우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성령은 우리를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영감으로 주십니다. 영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강 선생님은 미래 지도라고 그럽니까? 진로 진학사입니다. 그래서 진로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진로를 잡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을 상담을 해주시는 우리 박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강 선생님 그래요. 박사님, 뉴스타트를 배우고 나니까 이것이 학생들에게 진로를 상담할 때 해줘야 될 얘기만 다
합신다 이거야. 예. 이때까지 진로 상담이라는 것은 어디로 가면 취직이 잘 되고 예. 이거였는데 진짜 진로에 대한 상담은 이제 이 뉴스타트를 배워서 내가 할 수 뭐예요?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제 진짜 진로 상담을 내가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옛날에는 네가 할 수 뭐요? 있다, 있다. 그런데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왜? 예. 또 다른 너를 사랑하시는 힘이 존재한다. 그 힘을 받아서. 그 힘에 의존하면은 너에게 가장 좋은 진로를 보이실 분이 계신다. 이제 그걸 이제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적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뭐예요? 쉬운 일은 아니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걸 딱 우리가 깨달아서 내가 이때까지 하던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뉴스타트 하나님을 만나고 뉴스타트를 배우고 나니까 질병 치료 진료 상담이 달라져 버린 거야. 이때까지는 그냥 원인도 밝혀주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치료하라 저렇게 치료 증세 치료 상담만 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은 상관이 없어. 지금 현재 있는 질병 이 덩어리를 그러니까 무엇과 뭐에 대한 것만 얘기했어요? 혈과 육에 대한 얘기만 했어. 여러분은 혈과 육에 대한 치료를 이미 뭐예요? 여기 오시기 전에 이미 다 받고 오셨어. 그래서 안 돼서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그 혈과 육에 대한 치료 자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망이 뭐예요?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매일매일 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치유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여러분은 병도 나을 뿐만 아니라 잘 늙지도 뭐예요?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10년이 지나서 팍 늙었는데 여러분을 보고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경상도 말로 가만 그대로네. 가만 그대로란 말 뭐가 안 갔다는 말입니까? 시간이 안 갔다고 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저는 막 시간이 빨리 가서 죽겠어. 아시겠어요? 2011년이 됐는가 싶어요. 벌써 가쁘고 없고 2012년도 벌써 뭐예요? 2월달이 돼가지고 이것도 그래서 미국 갔다 와가 여와 또 138개 하면 또 3월달도 팍 가버려. 아직 다가올 것도 저한테는 가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그래요? 박사님은 가만 그대로네요. 진짜요. 가만 그대로 안 가요. 여러분 병 낫는 암 덩어리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런 놀라운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놀라운 인생. 네. 놀라운 인생. 네. 병 가지고 실험해봐야 늙어요. 늙으면서 뭐 나으면 뭡니까? 병도 나으면서 뭐예요? 안 늙어야지. 자,
우리 생체 안에 이 뇌시계가 있긴 있어요. 뇌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세포 안에도 시계가 있어요. 그거는 진짜 이 시계가 아니고 내 자신의 시계입니다. 내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시계가 각각 다릅니다. 이거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시계야. 이거는 영들과는 상관없는 시계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자,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우리 세포 안에 염색체 있죠. 염색체. 이 염색체가 이렇게 있는데, 염색체를 대충 이렇게 하나 그립시다. 여기 이제 각종 유전자들이 여기 이제 입력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유전자, 이거는 무슨 유전자, 이제 우리가 유전자 지도상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이 염색체 양쪽 끄트머리에 어떤 특정한 유전자는 아닌데 이런 유전자 뭉치 덩어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토막토막이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도. 요게 시계인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저 토막이 점점 어떻게 해요? 한 토막씩 떨어져 나갑니다. 나면서 점점 짧아져요. 점점 짧아져요. 이렇게 되면 한 20년 남았다. 그 다음에 이래 되면 뭐예요? 한 10년 남았다. 이제 이렇게 더 작아지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짧아져요. 그래서 이런 토막을 영어로 mirror라고 합니다. 영어가 아니고 요거는 아마 라틴어일 거예요. mirror. 그리고 끄트머리 염색체의 끄트머리라고. 끄트머리는 좀 멀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서 볼 때 이 끄트머리는 멀지 않습니까? 멀리라는 말을, 멀리 있다는 말을 텔레 그래요. 그래서 텔레폰, 전화는 멀리 있는 사람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토막을 텔로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텔로메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세포를 떼내가지고 검사를 해보면 텔로메어가 긴지 짧은지 알 수 있어요. 많이 남았으면 오래 살 거고, 얼마 안 남았으면 뭐요? 너무 살아.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텔로메어가 1950년생이다. 1950년 5월생이다. 그러면 지금 텔로메어 길이를 재면 다 같아야 되겠죠? 같게 안 같게? 안 같아요. 안 같아요.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로메어 길이는 이 시계대로 가는 것이 뭐예요?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네. 1950년부터 지금이면 63살 아닙니다. 63세 한국 나이로. 한국 나이는 참 재밌어요. 네. 63살. 한국 나이로 하면 좀 억울해. 억울해요. 한국 나이로, 미국 나이로 하면 저는 지금 68세입니다. 아직 생일이 안 됐으니까. 그 생일이 되면 미국 나이로 69세.
69세가 되면 70세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직도 68세인데 70 다 됐대요. 한국에서 참. 네. 하여튼 나이 먹는 거 좋아해. 그렇죠? 왜? 뭐 잡으려고? 폼 잡으려고. 이게 권위주의 사회의 특징이야. 그 나이를 부풀리는 거. 나이에 거품을 넣어가지고. 내가 이래 70이 다 됐는데. 알고 보면 아직 69년도 안 됐는데. 자, 자 분명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들의 세포의 시간은 이 시간하고 뭐예요? 달라. 그래 사람마다 다 달라 안 달라? 사람마다 달라요. 그럼 어느 시계가 더 중요합니까? 이 시계가 중요합니까? 이 시계가 중요해요. 이 탈로미아 시계가 더 중요해요. 이 시계를 따라서 살아야 여러분이 뭐예요? 오래 살지.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이게 시계는 시간인 줄 알아. 잘 들어, 이 은숙 씨. 근데, 예.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야,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에이, 지겨워. 이래서 하면, 이 시계로는 저 사람의 시간이나 내 시간은 꼭 같은 시간인데, 달라, 몇 시간 달라. 그래가지고 같은 1950년생이 같은 날 텔로메어를 측정해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많이 남았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다 죽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될 거를 뭐예요? 자꾸 받아가지고 내가 나를 빨리 시간을 더 많이 가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을. 그래서 이 시간이 덜 갔다고 해서 내가 젊은 거는 뭐예요? 아니요. 그럼 이 시간은 실제로 나의 생명과 아무 상관없는 시간. 자, 그러면. 왜 횟수대로 안 갔냐고. 그리고 이제 보면 그래서 과학자들 저 텔로메어가 저게 어떻게? 저게 천천히 떨어지는 건가? 천천히 떨어질 수도 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텔로메어가 새로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 붙어. 그걸 어디서 발견했느냐고 하면은 암세포에서 발견했어요. 암세포에서. 그런데 어쩌다 그걸 발견했냐면은 그 암세포를 가지고 암을 연구하려고 암 덩어리에서 암세포를 떼다가 실험실에서 배양을 했어요. 그 정상 건강한 세포도 배양하고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비교해보고 그런데 정상 건강한 세포는 세포가 한 60번 이렇게 분열하면은 결국 저절로 늙어서 어떻게 해요? 절로 죽어버려. 근데 이 암세포는 안 죽는 기라. 그 정상 세포는 텔로미어가 딱딱 떨어져 나오면서 결국 죽어버리는데 암세포는 안 죽는 거야. 안 죽는데 보니까 텔로메어가 뭐요? 떨어져 나갔나 그러면 또 붙어 있고 이래. 그래서 가만 보니까 암세포는 텔로메어를 새로 만들어. 새로 만들어서 또 갖다 붙이는 거야. 자, 그 텔로메어를 새로 만드는 물질을 텔로메레
Telomerase라고 부릅니다. 텔로메어의 아제를 이건 특별 효소다. 여러분 옛날에 디아스타제 이런 거 배운 아제, 디아스타제가 뭐예요? 어디에 있는 효소요? 침소.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효소입니다. 그 텔로메어를 만드는 물질이야. 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아시겠어요? 그 이 유전자가 켜져서 이 텔로메라제가 생산되면 새 텔로메어를 생산 또 갖다 붙여. 그럼 암 세포가 저런 기능이 있다면 정상 세포도 저런 기능이 있을 것이다. 예. 근데 암 세포는 이놈의 자식들 오래 살아야 될 놈들도 뭐예요? 아닌데 좀 이상하게 저래가지고 오래 살아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람 몸속을 자기들 세상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저 이 암 세포 속에 이 유전자를 켜주는 놈은 누구요? 악령이요. 예. 그러면 성령이 정상 세포 속에서 켜줄 수 있는 이 유전자도 있을 수 뭐요?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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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답은 나왔지요. 답이 뭐예요? 이번 여러분이 여기 뉴스타트에 오셔서 이걸 하는 동안 이 유전자도 그렇죠. 여러분 정상 세포에 있는 이 유전자도 같이 켜지면 암 정도 뭐 쉽게 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텔로미아 길이도 더 길어지는 뉴스타트가 될 것이다 이 말이야. 예, 예.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내년에 뭐라 그럴까? 내년에 네 안 걸렸다 커디 안 걸렸다 커디 네 아까 잊어버렸습니까? 그대로네. 이런 놀라운 예?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기다리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세뇌가 돼 있어. 아시겠어요? 이 시계에 세뇌가 돼 있어. 이거를 믿지를 뭐요? 이거는 그냥 행정적으로 필요한 시계고 생명적으로 필요한 시계는 이 시계가 뭐예요? 아닙니다. 예. 여러분의 생명의 시계, 세포 안의 시계는 하늘나라 시계에 맡겨놓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어떻게 해요? 두시면 예.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야, 여러분 이 뉴스타트는 제가 오늘도 저도 그래요. 뉴스타트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지만은 매년 매기마다 하나님이 조금씩 뭐예요?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어느 차원을 내가 깊이 충분히 깨닫고 나면 그 다음 한 단계로 올라가게 합니다. 네. 그래서 계단도 어떻게 해요? 이쪽 계단을 이제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충분하면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계단 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한꺼번에 막 못 가요. 그래서 그 단계를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딱 보시고 그 다음 단계 그보다 더 높고 깊은 단계의 영감을 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었다 대충 알겠다 이러고 지나가 봐야 다음 단계 영감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항상 진리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강의 테이프를 계속 들으시면서 맞다. 이 얘기를 그때 듣기는 들었는데 이런 깨달음은 느껴보지를 뭐요? 못했다. 예. 그러신 분들은 이제 예. 같이 저하고 같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그 예? 난 우리 저 예? 학심이 언니. 예. 예. 왜 학심이 언니 보면 신기해 죽겠어요. 예. 봤죠? 어떤 예. 참 뭐 지경이 되어 왔는데. 예? 그렇죠. 이게 막 크메 가져 와 완전히 와. 저 시간이 거꾸로 가요 안 가요? 네, 갑니다. 거꾸로 갑니다. 어? 진통제도 끊어서 이제 아, 예.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시간이 이 생체 시간은 거꾸로 가고 있어. 왜? 재미있어 죽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제가 처음에 지난 기회 왔을 때는 뭐 강의를 뭐 알아듣겠나 싶고 아니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제일 재밌어. 아, 이게 성령의 역사요. 예. 아직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여러분 부디 진선미의 예, 그 진리의 영 예, 이를 충분히 여러분 강의를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시더라도 그 이 분위기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내가 웃고 노래 부르고 예, 노래를 듣고 이 DVD를 이렇게 보면서 웃고 예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루도 뭐요 언제 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투병이지. 강의는 이제 다 들었고 그 다음에 뭐를 먹으면 좋겠노 이러면 막 또 우상 숭배로 돌아갑니다. 예. 또 저 차원의 에너지 상태로 돌아갑니다. 예, 세상 에너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시간이 예, 옛날로 그래서 여러분 이 강력한 에너지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 되면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왜? 시간이 뭐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는 먼 과거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먼 뭐가 있어요? 이 미래가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이 먼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다 뭐예요? 다 지금 현재에 와 있어.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공부를 잘하면 그걸 느낍니다. 성경을 보면요. 먼 과거가 있어.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렇죠?
에덴의 동산에서 과거 그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미래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안에는 과거와 미래가 뭐예요? 공존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과거 미래 공존하는 거죠. 그럼 그 말은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응. 응.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게 현재인데 현재인데 현재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는 있는데 미래는 알 수가 뭐요?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성경은 미래도 다 이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과거가 이런 과거가 있고 이런 미래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할 수 뭐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예언을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미래 예언을 공부해 보면 현재가 확실히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 현재가 이룰까? 무슨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말 안 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성경 공부, 하나님을 공부한다는 것은 위대한 체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병 같은 거는 이제 걱정하지 말고 이 위대한 인생을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지시고 위대한 인생의 시발점이 되시기를 그야말로 뉴스타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시다는 말은 우리가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와는 상관없는 그런 시간 속에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벽에 걸린 시계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당신의 사랑 속으로 옮기면 우리 세포의 시계들도
이제 당신의 시계를 따라가게 됩니다. 주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뉴 스타트 속에 있으면 우리들의 그 오랜 시간을 따라서 변질되어 버렸던 유전자가 변질되지 않았던 과거로 돌아가고 맙니다. 왜? 주님 안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목시계 같은 그런 시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시계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 속에서는 현재가 과거가 현재가 되어버리고 또 미래까지도 현재가 되어버리는 놀라운 영혼의 세계, 이 세계를 맛보게 하는 것이 바로 뉴스타트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진리, 그 선하심, 그 주님의 품성의 아름다우심이 우리에게 시간을 극복하고 영원 속에 있을 수 있는 생명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놀라운 생명 속에서 우리 모두 유전자가 회복되고 시간을 그동안에 투병하느라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려버려서 너무나 많이 늙어버린 우리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며 그 속에서 앞으로 영원히 살고 싶도록 그렇게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